안녕하세요. 겜조TV 릴리입니다. 가디언 테일즈가 5월 4일 업데이트를 통해 카마존랜드 정복자 3 난이도를 출시했습니다. 아마도 다음에 공개될 시즌업적 시즌3 미션을 위한 개편으로 보이는데요. 저번처럼 3인조 및 8저주 업적이 등장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우선 그에 앞서 정복자 3 난이도로 8층을 클리어하면 바구니 장비 코스튬 오드리아를 지급하는 챌린지 미션이 추가됐으니 8층 정도는 꼭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해당 공략 영상은 업데이트 전날 정복자 3 39층 정복에 성공하신 가디언 테일즈 갤러리의 카마존 정복자 라이트닝 카운터 길드의 코니님의 허락을 구해 만들어졌습니다. 기술 피해량을 극한으로 끌어올려 피해량을 최소화하고 반응장갑 반사딜로 처리해야 하므로 꼬공피가 4개, 최소한 3개는 있어야 합니다. 기술 피해량 특전 한계와 기술 피해량 버프 4인, 여기에 아티팩트 희망을 2개 이상 획득해서 꼬공피 효율을 최대로 올립니다. 시련 디버프가 무엇이 먼저 걸리느냐에 따라 달라지긴 하지만 제 경우 희망 아티팩트 2개만으로도 8층 공략까지 피해 최소화를, 3개부터는 30층까지 피해 무효 및 최소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코니님의 언급에 따르면 고층 등반 시 666.6% 초과 시 부적을 기대할 수 있고 실험 감안하면 786.6%를 넘겨야 부적을 기대할 수 있다고 하셨네요. 추천 특전은 출력 강화, 아티팩트 보관, 최후의 안발, 아티팩트 지원, 그림자의 길입니다. 여기에 지원과 길 대신 고행을 가져갈 수도 있겠습니다. 기술 피해량 버프와 희망 아티팩트를 갖고 시작하기 위해 출력 강화와 아티팩트 보관은 필수입니다. 아티팩트 지원은 반응장갑 마크 2 혹은 빠른 희망 교환을 위해 판도라의 상자를 들고 시작하면 좋습니다. 파밍을 통해 구할 자신이 있다면 500포인트는 다른 곳에 써도 될 것 같네요. 그림자의 길의 경우 꼬공피로 깎을 만큼 깎고 남은 피해량을 피해 감소 수치로 막을 수 있어 쓸만하다고 생각되어 넣었습니다. 특전이 안 열려 있다면 그냥 피해 감소 특전을 찍어도 되겠네요. 공략 특성상 고층에서 영웅 딜량은 기대할 수 없지만 적어도 8층까지는 스킬 딜량을 위해 최후의 한 발을 넣어 면역을 대비했습니다. 추천 아티팩트는 희망, 반응장갑 마크2가 핵심입니다. 희망은 정상적으로는 얻을 수 없고 물음표 발판 이벤트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데요. 고고학자를 만나 판도라의 상자로 교환해서 얻거나 조직 보스를 만나 조직 활동 정산 이벤트를 통해 얻거나 명품관 도둑질 이벤트를 통해 네모난 몸통에 동그란 장식이 몇 개 있는 물건을 훔쳐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 아티팩트 보관 특전으로 전판에서 한 개를 추가로 가져오면 3개까지 구할 수 있습니다. 즉 희망을 통한 기술 피해량 수치로 면역에 가깝게 버티면서 반응장갑으로 딜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8층 공략이 목표일 때는 어차피 반응장갑을 전부 모을 수 없기 때문에 만능 수납장을 포함한 다른 딜템, 방어템을 챙겨도 좋고 기술 피해량 수치가 부족하다면 천재의 가발, 판도라의 상자도 좋습니다. 기술 피해량 버프로 해결하는 공략인 만큼 기술 피해량 버프 4인이 필요합니다. 영상을 제작하는 5일 현재 수속성과 무속성이 금지 속성이므로 총금화, 바리, 미아, 그레모리, 기르가스가 있습니다. 이때 장비 세팅은 순수하게 다른 스탯 볼 것 없이 기술 피해량을 높일 수 있는 세팅을 노려 기술 피해량 50%에서 60%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세팅해주면 됩니다. 4 꼬공피가 준비됐다면 다른 선택 고민할 것 없이 이중 4명을 데려가면 되지만 꼬공피가 3개밖에 없을 때는 다른 파티원 1명의 생존이 어려워집니다. 잡몹 구간에서는 미래 공주 등의 탱커를 앞세워서 몹을 모아주고 보스 구간에서는 그레모리와 기르가스는 기술 피해량 버퍼로만 쓰면 됩니다. 기술 피해량이 중요한 만큼 기술 피해량 디버프를 받을 수 있는 파인애플 피자는 절대 피해야 하고 각 이벤트 중에 아티팩트를 뺏기는 이벤트 역시 피해야 합니다. 희망을 이미 3개를 모두 구했다면 물음표 발판은 밟지 않는 것이 오히려 안전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고행을 가져갈 생각이라면 추천 저주는 사실상 피해를 무시할 수 있는 화염의 낙인입니다.
또한 희망을 얻는 이벤트 중 하나이자 전기 충격 특전으로 이어지는 명품관 이벤트의 경우 완료하지 않는 것이 다음 희망 파밍에 도움이 된다는 점입니다. 490P가 준비됐고 3희망 파밍이 끝났으면 8층이 문제가 아니고 이대로 고층 공략도 가능합니다. 항상 기상천외한 카마존 공략을 보여주시는 코니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겜조TV 엘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I'm not pushing the button.